신용회복 제도를 통해 빚을 갚고 싶어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 갚을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 길게는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그 이후 재조정받은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김모 씨는 지난 7월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은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 남편이 받은 사업자금 대출은 갚을 처지가 안 됩니다.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직장도 못 가고 빌려온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이제 몇 달간 이제 90일은 아직 안 됐는데 밀린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접어 빚 갚는 게 힘들어질 경우 최장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이후 채무 재조정을 통해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동안 원리금 모두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하시면 추심 활동이 중지가 되시기 때문에 추심에 대한 걱정 없이 법원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창업, 재취업 등으로 또 연체된 빚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신청했을 때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